자, 그래서 who에 대한 얘기입니다. who는 누구, 누구를 이란 뜻으로 사람의 이름 또는 관계, 뭐 우리 아버지야, 나의 선생님이야, 우리 할배야, 우리 할매야 이런 것들을 묻고 답할 때 쓴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더 나갔고요. 그래서 누구일 때는 who죠. 그 다음에 whom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whom은 무슨 뜻이었고 누구를 이란 뜻이었고 누구를 이란 뜻으로 who와 whom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누구란 뜻으로는 who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생긴 거 who가 뭐였어요? 누구의죠. 그래서 격으로 얘기하면 who는 주격이나 목적격, whom은 목적격, who는 소유격,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사들이다. who는 주격, 목적격, who는 목적격, who는 소유격. 그래서 뭐 그는 누구니라고 묻으면 당연히 뭐라고 묻는 거고 who is he? 라고 물었더니 he's my grandfather. 그래서 관계를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비교, CF는 비교라고 얘기했죠. 비교해서 who는 의문문에서 누가 라는 뜻으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왜 얘기하게 하는 거냐면 who가 누가 라는 뜻으로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뭐하고 뭐가 질문과 답의 어떤 특징을 가진가? 어순 변화가 없다. 여기에 did를 보고 뭐라고 해요? 대동사라고 해도 did는 뭐 대신 왔어요? Sam broke the window. 그렇죠. did는 broke the window 대신 왔죠. 그러니까 질문이나 답이 그냥 하나는 후였고 하나는 쌤이었고 그것만 차이 나는 거지 who broke the window, Sam broke the window 해서 어순 변화가 없죠. 그래서 뭐가 뭐인 의문문이라는 얘기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에서 어순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여기에 의문사를 만들 때 일반 동사가 사용됐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do나 does나 did 이 경우에는 뭐 did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did who break the window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순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at도 보면은 여기 비교 보면은 뭐예요? 비교 아 비교에서는 이 얘기하고 있네요. 딴 얘기하고 있네요. 비교는 좀 이따 보고요. 그래서 what은 무엇 무엇을 이란 뜻으로 써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나 직업, 사물의 이름, 이거 좀 나눴어야 되는데요. 사물의 이름과 사람의 직업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물의 이름이나 사람의 직업을 물어볼 때 what을 쓸 수 있어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 직업 이렇게 하면 좀 잘못 글씨를 쓰는 것 같고요. 사물의 이름이나 또는 사람의 직업을 물어볼 때 what을 사용한다. 너의 이름 뭐니? What is your, who is your name? 하지 않죠.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Justin.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CF1이 있고 CF2도 있어야 되겠네요. CF1과 CF2. 자, 일단 CF2를 먼저 할게요. 비교2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A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at happened? 그렇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싶으면 What happened last night? 하고 물어보죠. What happened last night?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은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하고 싶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Something bad happened. 그래서 대답할 수가 있죠. What happened last night? Something bad happened.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 나도 자세한 자투리 경우는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이렇게 대답 묻고 답할 수 있겠죠. 무슨 일이 있었니? 언제? 어젯밤에. What happened last night? It's something bad happened. 그럼 지금 이거 비교2는 왜 하느냐? What도 뭐로 사용될 수 있다? What도 지금 어순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What도 마찬가지 뭐가 될 수 있다? 문장의 의문문에 뭐가 될 수 있고 주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비교 2번에서는 what이 뭐로 사용되는 경우에 의문 대명사가 아니고 의문 형용사. 그래서 그는 이거 끊을게 하면 그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니 이렇게 되고 어떤 스포츠라는 게 벌써 어떤 덩어리를 입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스포츠를 what sport 그는 좋아하니 does he like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뭘 이룰 수 있다? 덩어리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what does he like sport 이렇게 어순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룰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which로 넘어갑니다. which는 어느 것이란 뜻으로서 뜻은 어느 것 또는 뭐 어느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것, 어느란 뜻으로 제한된 숫자의 대상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한된 숫자의 대상들이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과일 어느 거 좋아하면 뭐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뭐 사과랑 바나나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마음에 드냐 이런 거인데 지금 그것이 테이블 위에 있는 과일의 종류가 제한된 수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을 좋아하는지 선택할 때 물어볼 때 쓴다. 그래서 뭐 탁자 위에 지금 연필이 두 장이 있는데 어느 것이 네 거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What is your, which is your pencil, this or that? 너, 이, 어느 것이 너의 연필이니? 이거니 아니면 저것이니? 라고 물었으니까 This is my pencil. 이것이 내 연필이고 저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뭐 했다?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의 의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CF2부터 할게요. CF1도 있고요. CF2에서는 예문을 얘기한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ll do it. Looking in. Look at also CF1, 2 할게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Which is your pencil, this or that? 했더니, which 자리에 뭐가 누구 있습니까? This is my pencil. 그래서 이거 뭐가 모인 의문이야? 의문사가 의문사가 주어있는 의문으로서 그 말은 곧 뭐가 바뀌지 않는다? 질문과 대답에 어떤 변화가 없다. 자, Which is your pencil? This is my pencil. 그리고 이제 CF에서는 위치가 아까 전에 what이 뭘 이룬 것처럼 덩어리 이룬 것처럼 위치도 덩어리 이루어서 뜻은 어느 라고 해도 된다. 어느 어떤 그래서 이것도 한글을 먼저 끊어 읽게 보면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느 휴대전화가 너의 것이니 그래서 어느 휴대전화 이것이 덩어리 이루고 있죠. Which cell phone is yours? This or that. So that one is mine. 여기 one은 뭐 대충었다? That cell phone 대충었죠. So which cell phone? That cell phone. 어느 휴대전화? 저 휴대전화. 만들고 있죠. So,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0부터 31까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얘기하면 얘들은 뭐로 쓰인다? 의문, 대, 명사로도 쓰이죠. 의문 대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뭐가 뭐인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어순이 변하지 않는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Who broke the window? 그다음에 What happened last night? Which is your pencil? 어순이 바뀌지 않죠. This is my. Which is my pencil? Like, which is your pencil? This is my pencil. What happened last night? Something bad happened last night. Who broke the window? Sam broke the window. 이렇게 어순이 바뀌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뉘죠. 요 위와 요 아래. 그래서 who는 뭐로만 쓰이고 의문 형용사로는 쓰일 수가 없죠. 네. 하지만 what은 what과 which는 이렇게 뭐를 이룰 수 있다? 덩어리를 이룰 수 있는 의문 형용사로도 쓰인다. 어느 스포츠, 어떤 스포츠, 무슨 스포츠, what sport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왜 자꾸 얘기하느냐? 나중에 어순이 다시 바뀌는 뭐 간접 의문문이 되었을 때 좀 더 공손하게 묻는 거. 그러니까 이거 What sports does he like? 하고 Can you tell me를 합치면 우리말로는 뭐가 돼? Can you tell me가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What sports does he like?는 그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합니까? 합치면 너는 그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결국 묻는 내용은 똑같죠? 네. 다른 점은 뭐다 좀 더 공손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can you tell me 하고 what sports does he like 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 Can you tell me what sports he likes? 얘가 다시 일로 들어가면 묻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다른 문장과 합쳐져서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뀌는 문을 보고 간접을 묻는다고 한다. 그럼 똑같이 너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Can you tell me what happened last night? 똑같죠. 어순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문사가 주어에 대한 직접 의문문이나 간접 의문문이나 어순이 똑같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왼쪽과 오른쪽이 전혀 다르죠. 앞에 것들은 뭐가 될 수 있는 애들? 의문, 대, 명사가 될 수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는 애들? 의문, 동사가 될 수 있는 애들이고, 그 중에 하우만은 뭐도 되고, 의문 부사도 당연히 되고 뭐도 된다. 그렇죠. 의문 형용사가 되기도 하죠. 의문 형용사의 대표적인 예문은 상대방의 안부 묻는 표현이었죠. 네.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난 파인하게 지내. I'm fine. 그때는 그때의 how로 오는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어쨌든 when, where, how, why의 공통점은 when, where, how, why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를 할 수 있다? 의문 부사가 된다. 대답이 무슨 시다? 어찌시다. 어찌시란 얘기나 뭐란 얘기나 부사란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부사란 무엇인가 라면서 얘기나 explore할 때 있습니다. 부사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경우이고 부사라고 한다. 먼저 when과 where를 한꺼번에 하고요. when은 언제라는 뜻으로 시간과 날짜 등을 물을 때 쓰는데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을 물을 때 몇 시는 뭐죠? What time. 그렇죠. 무슨 요일은 뭐였더라? What day? 며칠은 뭐였더라? What day? 무슨 달 하고 싶으면 one month 하면 되겠죠. 무슨 연도 하고 싶으면 what year? 이렇게 what을 써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어쨌든 what time이든 뭐 what day든 what date든 전부 다 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when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시간, 날짜 등을 물어보겠습니다. 뭐 요일도 물어보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누가 그 영화가 언제 뭐하니 시작하니. 그래서 이거 만들기 힘들면 그 영화는 시작하니를 먼저 만들면 되는데 또 그 영화는 시작하니 만들기 힘들면 그 영화는 시작한다부터 만들어 보라 했죠. 그 네. 영화가 시작한다는 뭐예요? The movie starts. 그렇죠. 여기에 얘가 요 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하다시 속에 들어가니까 여기다 S를 붙이고 얘는 사라지면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건 시작하니까 다시 스타트 속에 들어있던 뭐를 꺼내서 더즈를 보내고 원형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영화 시작하냐고 묻고 싶으면 When does the movie start? 그렇습니다. It starts at 11. 그렇습니다. 이 at을 보고 뭐라 그러고? 전치사라 그러고 명사에 전치사 붙이면 뭐에 대한 대답이 된다? When, where, how, why? 다시 말하면 전치사를 붙인 명사는 무슨 시가 된다?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로 바뀐다? 부사 어찌시로 바뀐다. 왜냐하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at 11 언제? 11시에 It starts 11 하면 안 되죠. It starts at 11. 그리고 이제 at 나왔으니까 이제 clock time은 뭐 쓴다?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건 뭐? at이죠. 몇 시에 할 땐 at 쓴다.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또는 무슨 요일에 할 땐 뭐 쓴다? on이죠. on은 뭐 보고 얘기하는 거?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일요일날 on Sunday.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부터 in 쓴다 했죠? 달부터. 그렇죠. in the end은 뭐가 온다? 달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7월에 in July. 9월에 in September.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는 전치사에 대한 얘기들 정리했었죠. 그래서 몇 시에 할 때는 at 11.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on Sunday, on July 1st. on July 1st은 뭐예요? 7월 1일 날에 있죠. 그 다음에 in July 이렇게 하면 몇 월 달에 몇 년도에 할 때 in 쓰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어디인데라고 묻고 싶은 거 당연히 뭐라고 묻는 데 있고 where라고 묻는 데 있고 그것은 어디니 이 말이죠. 우체국 한번 길어봤자 what's it? 이니까 그거 어디니 where is it? 그 우체국 어디니 where is the post office?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있다. It is 어디에 next to the bank. Next to를 뭐 뭐라 그래요? 전치사.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명사. 명사가 붙어 있으니까 what에 명사 그냥 명사면 what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전치사 붙어 있으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전치사 붙은 명사는 뭘로 바뀐다? 부사로 바뀐다. 이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죠. Post office is 있다. 어디에? Next to the bank. 은행 옆에. Next to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죠? 뭐뭐 옆에 할 때. Near. By. 그렇습니다. Near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옆에란 뜻으로 next to 또는 by를 쓰고 어쨌든 next to든 by든 전부 다 뭐예요? 전치사. 전치사 뒤에 명사가 붙으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뀔 수가 있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장소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전치사 몇 세 개가 있죠? 뭐하고 뭐? At, on, in. 됐습니까?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무슨 뭐라고 되겠다? At the bus stop 하면 되겠죠. 얘는 뭐하는 느낌? 가리키는. 그렇죠. 손가락질하는, 포인팅하는 느낌이 있대. 버스 정류장에서 니네 집에서 됐습니까? 그 슈퍼마켓에서 at the supermarket. 학교에서 at school. 그 다음에 on은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on the street. 그렇죠. on the street가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on the 문장 street 하면 뭐겠어요? on the 문장 street. 문장로에서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선으로 표현된 어떤 무슨 무슨 도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n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 뒤에는 뭐 가장 대표적인 인 더 룸이 있죠. 인 더 룸. 네. 왜 at the room도 아니고 on the room도 아니고 왜 in the room이냐 하면 방은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천장도 있는 3차원적 공간 소개할 때 in죠. 부상자 안에서도 마찬가지 in the box죠. 그 다음에 또 in 구미 같은 표현이 있죠. 이번에는 어떤 표현? 넓은 장소에서 할 때 in 구미 구미에서 in Korea. Made at Korea야, Made in Korea야. Made in Korea. 그렇습니까? 넓은 장소도 in을 써서 어쨌든 이 전부 다 뭘 만드는 거,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전치사들이죠. 뭐 이외에도 뭐 많습니다만 물론 여기 나온 next to라든지 뭐 건너편에는 뭐예요? 뭐 건너편에. 그렇죠. 뭐 건너편에는 뭐다? Across from이죠. 뭐뭐 건너편에 across from. 그 다음에 뭐뭐 주변에 around. 뭐뭐 근처에 near.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far from. Far from here. 여기서 뭐로? It is far from here. 이렇게 얘기하죠. 뭐뭐 밑에 under. 그래서 뭐뭐 붙어서 위에 on 떨어져서 위에 on over above 됐습니까? 뭐뭐 뒤에 behind after 됐습니까? 뭐뭐 옆에 맞고 뭐뭐 앞에 in front of 됐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바로 배워왔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ow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how는 어떤, 어떻게 란 뜻으로 상태나 방법 등을 물을 때 쓴다라고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실은 좀 수술해야 됩니다. 어떤 이란 뜻일 때는 뭘 묻는 거니까? 상태. 상태를 상태. 묻는 거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밥을 많이 먹어갖고 배가 부른 상태야. 그럼 I am full이라고 그러고, full의 품사는 뭐예요? 그렇죠. 어떠시죠? 형용사죠. 그때 상태를 묻고 상태를 대답할 때를 how를 보고 의문 형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대답이 뭐가 되는 경우 대답이 how에 대한 대답이 형용사인 경우에 그 how를 보고 뭐라 한다? 의문 형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How are you? How are you today? I'm
Are you okay? I'm okay. 하면 되잖아. 왜 대답 안 하고 궁금해 했는데. 너 이 자식아. 어? 말하기도 힘들어. Okay. 아, 피곤합니까? Are you tired? How are you? I'm tired. Tired 용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뜻으로 방법을 물어볼 때 이때는 뭐로 쓰인 거다? 의문, 부사다. Okay. How do you go to school? 너 학교 어떻게 가니?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래서 걸어서 간다 하면 뭐라 그래요? On foot. 카를 타고 by car. 전부 접사 붙여서 어찌시 만드는 거죠. 네. 어? 그래서 너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묻고 있죠? 그래서 너의 상태가 오늘 어떤지 뭐라고 묻고? How are you today? Fine의 뜻은? 괜찮은. 좋은, 괜찮은 이런 뜻이죠. 뭐 좋은이든 괜찮은이든 어쨌든 뭐예요? 어떤지. 그렇죠, 형용사죠. 그러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 파니까 이때의 how를 보고 뭐라고 한다? 이건 형용사. 오케이. 이거 말고 뭐 또 다른 예, 의문 부사를 쓰이는 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학교에 어떻게 가니? 방법 묻는 거죠. How do you go to school? 그래서 그냥 걸어서 가. How do you go to school? On foot. 그때 how를 보고는 on foot이 대답이니까 부사가 대답이니까 어떻게가 대답이니까 어찌시 부사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ow가 좀 짜증나는 면이 뭐가 있다. 우리가 why를 먼저 한 다음에 how를 했죠. 그렇죠. 왜 그랬냐면 how는 설명할 게 좀 많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How often? 얼마나 긴? How long? 얼마나 더운? How hot? 얼마나 추운? How co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키가 큰? How tall? How tall? 얼마나 깊은? How deep? 그렇지. 됐습니까? 얼마나 넓은? How wid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얼마나 늙은? 알죠. How old? 그래서 how는 이와 같이 뭘 만들 수 있다? 덩어리. 어찌시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ow가 사용된 경우에는 길어질 수도 있다. 끊어있게 할 때 길어질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펜을 몇 개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데요. 누구는? 너는? 무엇을? 펜을. 얼마나 많은 펜을? 그냥 펜을 양도 얼마나 많은 펜을 뭐하고 있니? 가지고 있니? 그렇죠. 그럼 얼마나 많은 펜은 뭘 이루고 있어야 되겠어?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펜을? How many pens? 그렇죠. How many pens?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홉 개 갖고 있으면 I have 9 pens. 그렇죠. How many pens do you have? I have 9.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묻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모자 얼마니라고 묻고 싶으면 How much is this hat? 이었고요. 여기에 How much 뒤에 생략된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 대답하기 전에 How much 뒤에 생략된 말은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다? How much. 그렇죠. How much money is this hat? 됐습니다. 가격 물어볼 때 How much 또는 How much money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 몇 살이니는 뭐겠고 How old are you? I am 14 years old.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브라더 키가 얼마나 크니라고 묻고 싶으면 How tall is your brother? 그렇죠. 계속해서 How old, How tall, How much, How many pants 덩어리 이루고 있네요. 그 다음에 강 길이가 궁금하면 How long is the river? 라고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나 머니라고 묻고 싶으면 How far is it from here? 얼마나 머니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머니 뭐예요 영어로? Far. 그렇습니까? How far is it from here? 그 다음에 얘는 뭐 우리말로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는? 너는? 어디서? 서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뭐 했니? 살았니? 그렇습니까? 이 질문 받는 사람은 서울에 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지금 서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뭘 보고 알아요? 과거 시제. 그렇죠. 과거 시제의 질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상대방이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현재 서울에 살지 않지만 과거에는 서울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유가 현재도 서울에 산다면 무슨 시제로 물어야 돼요? 현재 시제. 그렇죠. Do you live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did you live라고 했으니까 현재 서울에 살지 않지만 과거에 서울에 살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물어보는. 그러니까 시제만 보고도 이 질문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어떤 정보를 모른다는 걸 영어에서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시제로 물었기 때문에? 과거 시제. 과거 시제로 물었기 때문에 이 유는 현재 서울에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서울에 살았는지를 묻고 있으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서울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질문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캐낼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 시제만 보고도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얼마나 오랫동안입니까? How long did you live in 서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거기 살았었다. I lived in 서울 대신에 되었을 수 있죠. I lived there 10년 동안. For 그렇지. For 10 years.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나의 젊은 시절. My childhood. My childhood 할까요? 네. 그러면 나는 거기 살았었다. I lived there. 나의 어린 시절 동안. During my childhood. 어? 어떨 땐 post고 어떨 땐 during 쓴다. 알죠? 네. 오케이.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일 땐 동사 못 쓰고 for 쓰고 어떤 것 동안일 땐 못 쓴다. During. 선생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야? In. 그렇죠. 이거 is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during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하고 이거의 차이점도 얘기했죠. 오케이, for a day는 뭔 뜻이야? 하루 동안이고, during the day는 뭔 뜻이야? 그날 동안. 그날 동안. 내가 아까 말했던 그날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it이죠, it. 이거는 뭐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one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이거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를 쓰고, 이건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을 쓰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누구는? 너는 얼마나 자주 뭐 하니? 운동을 하니? 여기서 안 자르는 이유? 한 단어 더 말해. 운동을 하다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안 자르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주인지 궁금할 때 뭐라고 본다? How often do you exercise?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도 해봐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그렇죠. 하루에 세 번은 뭐였다? Three times a day. 그 다음에 3일에 한 번씩. Once. 그렇지. Once three days. 됐습니까? Once 대신 뭘 쓸 수 있다? Every. Every 3 days가 3일에 한 번씩이고, 하루에 세 번씩은 three times a day. 3 days. How often do you exercise? Once, 2 days. 이틀에 한 번씩 운동하는데. Okay. 절대 운동 안 하면 I never exercise. Never를 보고 무슨 부사? 빈도 부사. 빈도 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애들?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애들 보고 항상 하면 always. 그렇죠. 자주 하면 sometimes, usually. 그렇죠. 미안. 보통 하면 usually. 자주 하면 often. 가끔 하면 sometimes. 거의 하지 않으면 seldom. Hardly seldom. 그렇죠. Hardly seldom. 절대 안 하면 never. 오늘 빈도부 잘 또 뭐 정리할 날이 오겠죠. 그럼 why는 왜라는 뜻으로. 이유나 원인을 물을 때 쓰면 대답은 주고 그렇죠. because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왜 좋아하는지 묻고
알고 있죠? 우리 사람들이 왜 좋아하니? Why do people like pizza? 그랬더니 이분 당연히 못 드셔봤다? 그렇죠. Because pizza is delicious. 피자가 맛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보고 명사절이라고 할까요? 형용사절이라고 할까요? 부사절이라고 할까요? Because it's delicious를 보고 명사절이라고 할까요? 형용사절이라고 할까요? 부사절이라고 할까요? 부사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부사절. 부사절이라고 한다. 쉬운 말로 하면 무슨 시 덩어리인데? 어찌시. 어찌시 덩어리인데 뭐가 있다? 주어와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어찌시.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부사절이라고 한대요. 그럼 명사절을 만드는 대표적인 건 뭐가 있죠? 그렇죠. 명사절을 만드는 대표 주자는 뭐가 있습니까? 대신 뭔지 찰 때. 그렇죠. 건 만드는 대신 때 뭐가 명사절이야. 뭐 여기에 I know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 I know that it's delicious 이런 거 만든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되죠. 뭘 안 돼요? 그것이 맛있다는 것을 안 돼요. 이 대답 듣고 싶고 이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What do you know? 라고 묻죠. 너 뭘 알고 있는데? What do you know? I know that it's 난 그것이 맛있다라는 사실을 뭐 조스 떡볶이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네. I know that 조스 떡볶이 is delicious. 조스 떡볶이가 맛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what에 대한 대답이 될 때 명사 동어리인데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죠. 이렇게 절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오케이, 선생님으로 워크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링크에 알맞은 의문사를 써라. 그러면 초이 Who made this cake? 했더니 My dad made it. 자, 그래서 동희 Who do you like most? Who do you like most? 그랬더니 I like Carol most. I like Carol most. 자, 그리고 규현 지금 she met yesterday. 그랬더니 she met Kevin and she met Kevin and Brian. Who made this cake? My dad made it. Who do you like most? I like her most. Who did she meet yesterday? She met Kevin and Brian. 답을 채점 다 맞아요. 다 맞았다. 자 그러면 3번하고 똑같은 게 몇 번이야? 답이 3번하고 똑같은 게 몇 번이야? 2번이 똑같다. 휘연, 3번하고 2번하고 똑같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까? 그럼 왜 똑같지? 뭐 1번은 왜 다르죠? 오케이, 고민 중이. 토이,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가요? 고민 중이. 동희,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아? 네. 왜 똑같은데? 후가 목적격으로 사용했으니까. 오, 되게 고급스럽게 얘기하네. 그럼 그걸 좀 더 쉽게 좀 얘기해 봐. 모르겠어요. 다솔. 네. 2번, 3번하고 똑같지? 네. 왜 똑같은데? 품으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둘 다 품으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 말은 얘 뒤에 어순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바뀌었단 말이죠. 여기에 do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like에서 튀어나온 거야. did는? meet. 그러니까 얘가 다시 쏙 did, 뭐야 did가 meet에서 튀어나왔으니까 대답할 때 여기 다시 쏙 들어갈까 뭐가 됐고 make.
Met이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쏙 들어가니까 뭐가 되고 있어? R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you는 뭐가 되고 있어? I가 되고 있고 whom에 대한 대답은 like에 뒤로 가고 있죠. 네. 그렇죠? 그 말은 이게 대답이 whom의 원래 대답의 위치가 여기 있고 이건 like의 캐롤은 like의 무슨어야?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목적격이니까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 어딨어? B가 한 대답 중에 whom에 대한 대답 뭐예요? 케빈 앤 브라이언이죠. 그렇죠? 그럼 케빈 앤 브라이언의 met의 뒤로 왔고 그 말은 met의 무슨어다? 목적어란 얘기고 이 whom은 무슨 격이다 그러니까? 목적격. 근데 그에 반해서 여기는 made 속에 원래 뭐가 들어있지만 did가 들어있죠. 튀어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who made this cake하고 my dad made this cake하고 어순이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얘만 무슨 격이고 주격이고 그러니까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가볼까요? 오케이, 동의. 3번을 가지고 너는 그녀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나한테 말 좀 해줄 수 있겠니? 로 바꾸면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Whom she met yesterday. 그렇죠. Can you tell me whom she met yesterday?가 간접문제란 말이에요. 그에 반면에 1번을 너는 나에게 이 케이크를 누가 만들어줬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하면 그냥 뭐 하면 된다? Can you tell me who made this cake? 하면 된다고. 그렇습니까? 단순히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주격이었고 2번, 3번은 목적격이었고 아쉽게도 여기는 후스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해보면 되겠죠? 아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가방이니? 후스 back is this. 그렇죠. Whose back is this? 했더니 그것은 그녀의 것이야. It is h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ose back is this? It's hers. 그래서 whose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이 소유격. 그럼 hers는 뭐 대신 뭐 hers는 뭐로 풀었을 수 있다. Her bag. 그렇죠. Her bag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whose에 대한 대답이 her라는 무슨격 소유격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whose bag is this를 너는 이 가방이 누구 건지 나한테 말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공손하게 물으면 Can you tell me whose bag this is? 라고 하는 거예요. This는 묻는 느낌 들죠 직접. 하지만 this is 하면 직접 묻는 느낌은 안 들죠. 간접 묻는 느낌 들죠. 그치 동이야? 네.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주연 1번 Who is the cute girl? Who is that cute girl? 그 다음에 조이 Whose umbrella is this? 그 다음에 다빈 Who are you talking to? Who are you talking to? 그 Who broke the vase? Who broke the vase? 그럼 종이 채점 4번에 whom 해도 돼요. 4번에 whom 해도 된다.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규현, 4번에 후, 훈 불러냅니까? 아, 잠만요, 선생님. 잠만요. 잠깐만. 잠깐 조용히 있고. 나 질문했으니까. 아. 아, 훈 됩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규현이가 지금 대답하고 이런 것도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봅니다. 네. 지금 이게 뭐라고 물은 건 누가 그 꽃병 깼냐고 물었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깼으면 뭐라고 그래? I broke. I did. I did. I did. 아니, 안 그렇죠. 안 누가 꽃병 깼어? 그랬더니 내가 그랬는데 did는 못 해주었어. I broke the vase 대신 왔죠. 그러면 네. 묻는 거하고 대답하는 거하고 어순이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죠. 안 바뀐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쪽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격이요. 안된다는 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거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 따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에는 오순이 바뀐 질문이고 밑에는 오순이 바뀌지 않은 질문이고. 네. 그래서 그러면 대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Who is that cute girl? 했어. 그렇죠? 그럼 that cute girl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시니까 뭐 그녀는 나의 시스터다 이렇게 대답해볼까요? 그러면 뭐라고 물었더니 Who is that cute girl? 그랬더니 She is my sister. 여기에 that cute girl은 she가 됐고 who는 뒤로 갔죠. 제일 앞에 있던 녀석이 제일 뒤로 갔죠. 그렇죠? 그럼 옷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 거죠. 이즈 씨가 뭐가 되고 지금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씨라며. 네. 그럼 지금 후 이즈 씨였지. 네. 그럼 이즈 씨는 옷순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뀐 거예요. 이즈 씨가 뭐가 되고 있어? 씨 이즈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옷순이 바뀌었죠 이건. 네. 그렇죠. 이즈 씨가 씨 이즈 됐으니까 후 이즈 씨 씨 이즈 마이 시스터.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whose umbrella is this? 했어. this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내 거다. It is mine. 그렇죠. It's mine. 여기 whose umbrella가 mine으로 들어왔고 is it이 뭐가 되고 있어? It is가 되고 있죠. 무슨 네.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Is it이 it is가 바뀌고 있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who are you talking to?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래서 너한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그렇죠. 뭐라 A가 뭐라고 물었더니 who are you talking to? 그랬더니 I am talking to you. 그럼 여기 who에 대한 건 뭐야? You죠. Are you? 어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Are you가 대답할 때 뭐가 되고 있어? I am talking to you 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who는 답이 뭐로 바뀌었을 수 있다? whom으로 바뀌었을 수 있겠죠. Whom are you talking to? Who are you talking to? 됐습니까? 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나 너랑 얘기하고 있잖아. Who are you talking to? I'm talking to you. 어? 그래서 위는 어순이 바뀌는 녀석이고 얘는 어순이 바뀌지 안 바뀌는 녀석. 그러니까 의문사가 주어있다. 그러니까 어순이 바뀐다고 그럼 다 후으로 바꿨을 수 있느냐? 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아니고 이걸 두고 뭐라고 해요? 도어라는 거 도어. 그러니까 목적어인 경우에 후 대신 후를 쓸 수 있지. 뭐가 도어라 그랬죠? 몰라요. 것이 것이다. 그렇지. 것이 것이다. 되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 어떻다. 되는 걸 보고 이 것을 보고 명사 도어. 이 어떤을 보고 형용사 도어라고 한다 했어요. 우리말에 보호가 없다라 얘기했죠. 우리말에 보호가 없어서 뭐가 보호니? 아, 것이 것이다. 그런 나의 친구이다. 이때 나의 친구가 친구이다 했으니까 my friend가 보호다. 그는 행복하다 할 때 he is happy 할 때 happy가 행복한인데 is happy 하면 행복하다 했으니까 그 happy를 보고 보호다. 자, 밑에 질문은 어법상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고쳐달라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은 다솔. Who broke this book? 뭐라고? Who? Who wrote this book? Who wrote? Wrote. Wrote this book? Spelling. W-R-O-T-E. Wrote this book? 아무것도 말해. 오케이, 그다음에 답인. Who sent to me the message? Okay, 그 다음에 추위. Who i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Who i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그 다음에 동이. Who did they invite to the party yesterday? Who did they invite to the party yesterday?
invited to the party yesterday. 무슨 누가 머리 벅벅 긁고 있는데요? 머리 벅벅 긁고 있는 친구 채점. 그렇죠. Who wrote this book? Who sent me the message? Who i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Who did they invite the pop party yesterday? 주현이가 풀어놓은 거하고 다른 거 얘기해 주면 돼. 좀 다 맞았다. 오케이. 그래서 추이 좀 다 맞았다. 이렇게 하면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 뭔가 묶어줄 수가 있죠. 네. 오케이. 1번, 2번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3번 따로 하나고 4번 따로 하나. 그래서 1번, 2번의 공통점은 주어가 의문사, 의문사가 주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순이 안 바뀌고 누가 이 텍스트 써? 그랬더니 내가 썼다. 뭐라고 물었더니 Who wrote it? 그랬더니 I wrote it. 그렇죠. I did.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이 메시지 보냈냐고 묻는 거죠. 내가 보냈다. Who sent me the message? 그랬더니 I did. 내가 그랬어. 그래서 I sent you the message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네. 의문사가 뭐이니까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어순 변화가 없는 거죠. 어순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wrote하고 sent가 동사인데 원래 이 속에 숨어있던 did를 꺼내서 묻는 게 동사이죠.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꺼내 쓴 게 몇 번이에요? 4번. 그쵸, 4번이죠. 그쵸? 네. 그럼 4번에 있는 who는 who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om을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를 그들이 초대했니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데다 그들은 나를 초대했다 해볼까요? who, 뭐라고 물었더니 who did they invite the party yesterday? 그랬더니 they invited. 그렇죠. Invited 누구? Me. Me to the party yesterday. 그러니까 여기에 who에 대한 대답 어디로 갔어? Invite에 뒤로 갔죠. 네. Invite에 무슨 어다? 목적어다. 그러니까 목적어에 뭘 쓸 수 있다? Who를 쓸 수 있죠. 그럼 3번, 4번의 차이점은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제일 인기 있다 대답합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니네 반에서 인기가 누가 제일 좋은지 뭐라고 물었더니 Who i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그랬더니 I am the most popular in my class.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순이 안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고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4번의 차이점은 대답이 무슨 어다, 무슨 어 또는 무슨 어다, 주어 또는 목적어, 보어죠. 그렇죠? 하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 대답이 무슨 어다, 목적. 목적어죠. 인바이트라는 동사의 목적어죠. 자, 그다음에 누가 그 그림 산지 이제 칼질하기죠. 그렇죠? 누가 그 그림 산지를 어떻게 자를까? 누가 무엇을 뭐했니? 산지 붙였을 거. 누가 샀니? 그쵸, 누가 샀니 하는 순간 뭐가 뭐인 뭐 그리고 의문사가 주어인 시제는 당연히 뭐겠어? 과거. 그쵸, 그럼 누가 샀니? 과거. 그쵸, 다 있으면 틀리는 거죠. 누가 무엇을 더 picture. Who bought the picture? 여기에 대한 대답 내가 샀다. I did. Who bought the picture? I did. 내가 샀어. 그러니까 이 who는 who로 바꿀 수 없죠. 그거 있는 사니까. 그러니까 who bought the picture? I did.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데 이거 영어스럽게 바꾸면
네가를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너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 너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예를 들어서 남자다 치자. 네. 그래서 그러면 초간단 버전은 뭐야? Who is he? Who is he? 초간단 버전 여자다 치자 그러면 뭐? Who is she? 그럼 Who is he?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Who is your favorite singer? Your favorite singer. 옆에, who is your favorite singer? 됐다.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니?요. 그래서, 칼질 해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피아노를. 뭐 하고 있니? 치고 있니? 딱 봐도 시제 뭐? 현대진이에요. 그렇죠. 현대진. 누가 치고 있는 중이니? 누가 치고 있는 중이니? 하는 순간 몇 번하고 똑같아? 2번. 그렇죠. 1번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누가 선이고 이번엔 누가 치고 있는 중이니. 그래서 1번과 3번의 공통점 뭐?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인데 시제가 현재니까 누가 치고 있는 중이니? He's playing the piano. Who is playing the piano? 그러면 이게 진짜 의문사가 주어인지 증명하려면 대답을 상상해 보면 되겠죠. 그녀가 치고 있는 중입니다. She is playing the piano. 그러니까 who is playing the piano? She is playing the piano. 어순이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이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네. 이동하시게 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시제는 현재 진행형. 그렇죠. 현재 진행형의 특징은 뭐 플러스 ing 비동사 플러스 ing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ing 뭐 하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는 하고 있는 중인가요?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그는 놀고 있는데요. He is playing. 안되겠죠. He's playing soccer. 그거 안되겠죠. What is he doing? He's playing soccer.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는 무엇을 뭐했니? 요리했니? 딱 봐도 시제는 과거 시제. 그쵸. 그러면 소위 그쵸. 무엇을 요리했니? Did you cook? 누가? 그럼 난 그 생선을 요리했다? I cooked the fish. What did you cook? I cooked the fish.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게 I가 되고 여기 들어가서 cooked 되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the fish니까 이 what은 무슨 격? 자, 그렇죠. 목적격이란 말이죠. 대답이 목적어니까 얘는 목적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 누구는 그들은 무슨 과일을 뭐하니? 가장 좋아하니? 오케이. 그래서 귀한 일단 시제는 뭐겠어요? 그들에 대한 팩트 체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겠다? 현재 시제. 그렇죠. 그들이 그들에 대한 현재 어떤 질문이니까 시제는 현재고요.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조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do they like most? What do they like most? 하면 되겠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묶어주면 묶어준다면 뭐 이렇게 묶을래요. 1번, 2번 하고 그 다음에 3번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묶어줄래요. 네, 그렇죠. 그러면 3번은 뭐 때문에
따가겠죠? 덩어리. 그렇죠. 왓 그릇을 만들고 있죠. 네. 그 말은 이 왓이 뭐다? 의문형용사. 그렇죠. 의문형용사란 말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의문대명사. 그 끊어있기 애도 다 드러나죠. 네. 끊어있기 하면 그는 무엇을 하고 있니 하면 What is he doing? 그는 무엇을 조리했니? What did he do? 하지만 무슨 과일, What fruit do they like? 이와 같이 동어리를 읽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what이 fruit이라는 명사, fruit은 품사가 명사죠. 네. 그럼 명사 꾸며줄 수 있는 건 뭐? 명사를 꾸며주는 일을 하는 전문가는 누구예요? 무슨 시예요? 형용사. 그렇죠.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 what을 뭐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바르고 쳐라. Who is your name? 이 아니고 Who are you? 하든지 맞죠. What is your name? 네. Who를 what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Who are you? 하든지 What is your name? 네. 그 다음에 이번 구현 자, 그러면 휘연아, 이게 무슨 질문인 것 같아? 진짜 말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무엇이? 그래서 너는 무슨 계절을 좋아하니? 그렇죠. 물론 네가 한 그 뜻도 되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렇습니까? 네가 말한 그 뜻도 맞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아까 전에 이게 뭐였더라? 너는 무슨 그들은 무슨 과일을 가장 좋아하니? 그러니까 What fruit do they like most? 이렇게 What fruit을 do they like 하니 most 하게. 그러면 너는 무슨 계절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면 여기에 어떻게 붙여야 될까? What do season you like? 어떻게 붙여야 될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좋아하니 이건 주어 동사니까 붙어 있죠. 너는 좋아하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뭐 만들면 돼? 너는 좋아한다 만들고 나서 그걸 너는 좋아하니 만들면 되니까 너는 좋아한다는 new like고 너는 좋아하니는 뭐야? Do you like? 그렇죠. 근데 너는 좋아하니는 do you like고 내가 궁금한 게 뭐니까 무슨 계절이니까 무슨 계절은 뭐라 그러는데? What season do you like? 한 되겠죠. 그래서 what do season you like가 아니고 방금 뭐라 해야 되겠다? 와, what season do you like? 끊어있게 무슨 계절을 한 다음에 너는 좋아하니 이거 만들어줘야 되겠죠. What season do you lik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은 what 어쩌고저쩌고 되어있는데 끊어있게 하면 되겠죠. 질문의 뜻은 너의 삼촌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니 이 말이죠. 네. 그쵸? Your uncle. 암만 길어봤자? He. 이고 그럼 그는 뭘 가르치니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 해야 되겠다? What does he teach at school?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3번 질문을 너의 삼촌은 무엇을 가르치니 학교에서 너의 삼촌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니가 아니고 너의 삼촌은 무슨 과목을 가르치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at subject does your uncle teach at school?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는데? Subject. Subject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what이 들어갔을 what subject가 들어갔을 때하고 what만 있을 때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what만 있을 때는 의문 대명사고 what subject가 됐을 때 what은 의문 형용사. 그럼 여기에 what season은 당연히 이 what이 뭐겠어? 의문 형용사. 그러니까 뭘 이루고 있어? 덩어리.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워라. 이번 답이 What did you say to her? What do you say to her? 이번 다솔 What does he know about me? What does he know about me? 3번 규현 문제 푸는 사람 어디 갔나? 자, 이거 가지고 리스닝 있고, 와드 있고, 투 있고, 쉬 있고, 이즈 있고, 뮤직 있어. 그럼 우리말로 무슨 얘기 만들라는 것 같아? 얘는 한 글자만 딱 넣으면 되겠지. 얘는 오차할 겁니다. 얘는 무식을 써가지고 여기 안 보입니다. 그녀는 무슨 음악을 듣고 있니? 내가 너한테 계속해서 첫 번째 시켰던 거, 이 파트, 여기서부터 써. 1번, 2번, 3번, 큰 번호 1번, 2번, 3번에 너한테 뭔가 똑같은 거 계속 시키고 있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까 전에 1번에서 뭐 시켰어? 이거 시켰지. 2번에서 뭐 시켰어? 2번에서는 이거 시켰지. 네. 그렇지. 3번에서 뭐 시켰어? 하면 이걸 시켰어. 됐습니까? 어, 그럼 한번 해보자. 맞든 틀리든. 이걸 딴 사람한테 넘기려니까 4번에는 없어. 아! 있네. 3번에 3번에 딴 사람한테 지킬 때가 밟아. 됐습니까? 그래서 동희야, 그녀가 무슨 음악을 듣고 있니라고 듣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at music is she listening to? What music is she listening to? What music is she listening to? 무슨 음악이 what music이고 그 다음에 그녀는 듣고 있는 중이라는 she is listening to인데 물어야 되니까 is she listening to? What music is she listening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도 묻는다면 1번, 2번이 한 묶음으로 묶이죠. 예스. 그렇죠. 얘들 전부 다 그냥 이 1번, 2번의 what은 의문 대명사로 쓰인 거고. 네. 그 다음에 3번의 3번인 what은 의문 형용사로 쓰인 거고. What music is she listening to? 됐습니까? 뭐,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뭐, 락 음악, 힙합 음악을 듣고 있다 그러면 she is listening to hip-hop music. 어떤 music? hip-hop music. 됐습니까? 오케이. 규현아 정리하고 있니? 그러면 4번에는 몇 번을 널 시킬 것 같아? 진짜 4번에는 몇 번을 널 시킬 것 같아? 2번이요. 몇 번? 2번. 2번을 시킬 것 같다고? 아, 아닌데요. 됐습니까? 1번인데요. 자, 그래서 대답이, 자, 이거는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럼 지금 대답이 그녀가 노란색을 좋아한대지.
그치? 그러면 질문이 뭐겠어, 우리말로? 누구는 그녀는 무엇을 그녀가 노란색 좋아해요, 이랬다. 그러면 그녀는 이들 앞에 붙이고 그녀는 규현이 좋아하는 색깔 뭐야? 아, 지금 프라이버시라서. 그럼 나 좋아하는 색깔 까만색이거든. 너? 너 좋아하는 색깔 까만색이니까 나한테 물어봐봐. 선생님 무슨 색깔 좋아해? 잘하네. 그렇지. 선생님 계속 선생님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십니까라고 물었지. 그럼 여기 바꿔봐. 그녀는 무슨 색을 좋아하니? 라고 묻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럼 얘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됐어? 어떻게 어떻게 시끄러 자식아. 색이 영어로 뭐야? 색? 그럼 무슨 색이 뭐겠어? 그렇지. 무슨 색깔을? What color? 그 다음에 그녀는 좋아하니? 그녀는 좋아한다는 she likes지. 그럼 그녀는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What color does she like? 그렇지.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is favorite movie today. 그래서 뭐라고 부를래? What? 맞아, 맞지? What? 어? What is his favorite movie? What is his favorite movie? 그 다음에 추위. What do you want to do? 그렇죠? 그러면 이걸 묶으면 몇 번 대 몇 번? 2, 3, 1번 대 2, 3번 2번 3번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끊어있게 했더니 무슨 색이라며 이걸 What color? 그래서 1번은 의문 형용사 덩어리 이루고 있죠. What color? 하지만 이번은 What is his favorite movie? What? 그러니까 이거 his favorite movie 안 만들어봤자 이시고 is it은 묻는 느낌이죠. 네. What is it? 했더니 it is today. 이틀이야.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be? 했더니 너는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니? I want to be a designer. 난 디자이너 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건 뭐 왜 아니야. 오케이. 자, 1번에 1번은 일단 여기에 관로하는 유월가 있을 때의 답과 유월즈가 있을 때의 답 두 가지 번호를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까? your 대신에 yours에 있을 때 다 제가 할래요. 그렇습니까? 네가 할래? 네. 싫어. 아. 그래, 해봐. 아, which is back, which is your back이랑 which is, 아니, 무슨 일이냐? which is your back이랑 또 which back is yours? which back is 이렇게 두 개? Yes. Which is your bag? Which bag is yours?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규현.
소위 채점 답인 채점 다 맞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거를 1, 2, 3, 4로 나눌게요. 번호를 다시 얘기해서 1, 2, 3, 4. 그러면 1번의 위치하고 똑같은 건 몇 번이에요? 3. 3번이죠. Yes. 그쵸? 네. 그 말은 끊어있게 하면 Which do you like more? 이렇게 되고 그래서 1번과 3번의 위치를 보고 뭐라 한다? 의문 대명사. 그쵸. 의문 대명사라고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어느 것이 너의 가방이니? 이렇게 했으니까 위치의 뜻이 어느가 아니고 어느 것이죠. 하지만 2번하고 4번은 똑같죠? Yes. 네. Which bag is yours? 어느 가방이 너의 것이니? 너의 것이니?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Which bag이 뭘 이루고 있다? 덩어리. 마찬가지죠. 4번도 Which book do you need? 어느 책을 너는 필요로 하니? 그래서 2번과 4번은 뭘 하고 있다? 의문 형용사를 해서 의문 형사라는 얘기는 의문사가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뭘 이루고 있다? 덩어리. 어느 가방, 어느 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1번은 가빈 무엇을 위치로 바꿔서 Which do you eat for breakfast, bread or rice? 이렇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다솔 and를 or로 바꿔서 Which pen is yours, this or that?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3번 수이 여기에다 도구를 놓고 이걸 테이프로 바꿔준다. Which does she take to school? The bus or the subway? 이렇게 한다. 오케이. 여기서 귀한 채점 다 맞았다. 채점 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왜 what이 아니고 which를 써줘야 돼? 어느 아침, 그러니까 빵과 밥 중에 어느 아침에 먹을 건지 고르라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에 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A or B가 뭐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택. Choose 하라는 얘기죠. Choose.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what을 쓰면 안 되고 무슨 의문을 만들어야 된다? 선택 의문을 만들려면 뭘 써야 된다? 위치를 사용한다고 해서 안 되고 Which do you eat for breakfast? 너 아침 식사로서 뭐를 먹냐? 빵이냐? 밥이냐? 됐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볼까? A and B야? A or B야? A or B. 그래서 어느 펜이 너의 거니? 이거냐 저거냐? 그 다음에 Which does she take to school이죠? Which does she take to school? 만약에 그녀가 지하철 타고 간다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는 지하철 타고 갑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She takes the subway to school. 그쵸?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냐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냐 라고 선택하라 했으니까 위치 썼고요. 그 다음에 위치 뒷부분에 어순이 잘못됐죠. 이 부분에 어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Can you tell me랑 합친 형태가 되겠죠. Can you tell me which she takes to school? 그러니까 갈등 부분의 어순을 뭐로 바꿔줘야 된다? 이와 같은 직접 의문 The she take? 묻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번엔 대화 상상력. 오케이. 그래서 조이. 위치 슈즈 아 유얼 디즈 아 도즈 했더니 디즈 슈즈 아 마인 하고 있네요.
여기다가 mine을 뭐로 바꿔서 쓸 수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My shoes. These shoes are yours. These are those. These shoes are mine. 그 다음에 2번 다빈 뭐라고 보면 될까? Which do you want? Orange juice or grape juice? 그랬더니 I want grape juice. 그래서 어느 것을 원합니까? 이 말이죠. Which do you want? Grape oranges or grape juice? 그래서 I want grape juice. 나는 포도 주스를 원한다. 그렇게 따라올 때 선택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칼질하고 있네요. 예? 아 참 참. 어. Thank you. 그러니까 왜? 그래서 저 욕먹 같은데. 어? 욕먹 같은데. 뒤에서 봐요. My shoes are these shoes are my shoes.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내 거다라는 얘기는 내 신발이다. 여기에 yours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을 yours가 아니고 your가 들어있었다. Your shoes. Which shoes? Which are your shoes? 그렇죠. Which are your shoes? 이렇게 했죠. Which are your shoes? 아, 잘못 봤어요. 이걸 만들었으면 Which are your shoes? 어느 것이 are your shoes? Which are your shoes? 근데 yours가 있으니까 Which shoes are yours? Which를 뭐로 쓰고 있다? 의문 형용사를 만들어서 덩어리로 만드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축구와 야구에서 무엇을? 어느 스포츠를? 뭐하니? 좋아하니? 이거 누구한테 시킬 것 같아?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래서 귀여운 아빠 씨한테입니다. 행복하다. 얘 때문에 우리 8시까지 있어. 아, 나 안했어. 아무튼 몰라. 국민 믹상, 국민. 초임은 주식 때리고 싶어 가지고 난리 났거든요. 김가다 초임하면 어떻게 해. 보인 없어요. 자, 김가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또 어느 스포츠를 너는 좋아하니?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아까 전에 무슨 음악이 뭐였어? 무슨 음악? 아까는 what music이었지. 그렇지? 그럼 어느 스포츠는 뭐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Which sport? 그렇죠? 그 다음에 넌 좋아하니?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축구와 야구 중에서는 요거 이렇게 쓰면 되겠지. Soccer, baseball, 하고 물음표. Which sport do you like? 쉼표, soccer, baseball. 이게 어느 스포츠를 좋아? 이걸 너한테 시킨 이유는 의문사가 뭘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덩어리! 뭘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자꾸 덩어리를 잘 안 만들고, 네가 어수이 좀 낙한 것 같더라고. 응?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너한테 자꾸 시킨, 너 뭐 괴롭히려고 시킨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뭐 중에서 사과와 바나나 중에서 무엇을 어느 것을 뭐하니 원하니 필기할 시간 좀 드리고요. 필기 다 했어? 다 했어? 하면 돼? 그쵸? 그러면 어느 것을 위치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그 다음에 an apple or a banana. 하고 물어봐도 되겠죠. Which do you want? An apple or a banana? 그럼 뭐 바나나를 원하면 I want a banana. 사과 원하면 I want an app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 중에서 무엇이 어느 우선이 뭐니 그녀의 것이니 한 번 더 해볼래? 이거 나왔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그녀의 것이 뭐예요? 그녀의 것? 헐즈. 헐즈죠. 그래서 어느 우산이 그녀의 것이냐고 쓰면
Which umbrella, umbrella is umbrella? 한번 길어봤죠? Is 할지 hers 하고 심표하고 Miss or that? 이번에도 마찬가지 뭘 이루고 있다? 정하시 Which umbrella is hers? This or that? 그럼 만약에 저 우산이 그녀의 것이라면 뭐라고 하겠다? That is hers. 그럼 이게 또 Which umbrella is hers? This or that? That is hers. 아 이거면 This is hers. 됐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뭐가 될 수 있는 의문대 명사가 될 수 있는 애를 쭉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의문 부사밖에 안 되는 when, where 나오고 그 다음엔 의문 형용사도 되고 의문 부사도 되는 how 나오고 그 다음엔 의문 부사밖에 안 되는 why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했어요? 안 보여줘도 돼요? 됐죠? 네. 그래서 답을 Where is your m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조이 Where is your parents?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 질러 질러 When to 오케이, 다빈 Where did you go last night? 오케이, 채점 맞아요, 다 가능하십니까? Where is your mother? 네? Where is your mother? 어? Where is your mother? 책 하고 계시겠죠? 네? Already? 하고 계시겠죠, 45분인데 she, 그러면 she is in her car 하면 되겠죠? 네. 영어로 왜 대답 안 하지 않으시나? 어? Hey, Dazol, when is the parents' day? It's May 25th. 응? 20? 메이... 언젠데? 오... 오케이, 잘 몰라요. 방금 전에 대답한 것 중에 전사 오늘 넣어야 되죠. 근데 생략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네. When 네. is the parents' day? 그러면 이게 뭘 물어본 거니까? 날짜를 물어본 거니까 네. 그렇죠. 요일을 물어본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when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What day? It. It. 그래서 when 대신에 이 상황에 날짜를 물어본 건가? When 대신에 뭐 what date is parents' day? 하면 정확하게 며칠이니 몇월 며칠이냐고 질문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It's on May.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늘 왜 썼냐 이거 뭐에 대한 대답 만들어내니까 네. 왜에 대한 대답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뭐 플러스 뭐 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해서 무슨 시 만들어줘야 된다 어찌 시 만들어줘야 된다 말이죠. 근데 보통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Hey, hey, Choi, when do you go to bed? 아침 11 o'clock 그렇죠. 오, 그래서 오, when do you go to bed 했더니 at 11 o'clock 몇 시에 자러 간대요? 11시에 마찬가지 전사 붙여야지 when에 대한 대답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where did your father go last night? Where did your father go last night? 뭐라고 물어본 거야? 지난번에 그는 I 너희 아버지 어디 가셨었냐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어디 가셨었어? 고기 먹고. 어, 비밀이야. 알았어. 왜 비밀이 이거 last night.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전에 가셨다. 대전에 왜 가요? 그렇습니다. 대전에 가셨다 하면 비 He went to 대전. 그럼 되겠죠. 그래서 to가 붙은 상태로 대전이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에 대한 대답 만들어야 되니까 Where? Where did he go? He went to 대전. 그래서 이거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칼질하기
그래서 누구는 너는 어디에 어디에 뭐하니 사니 상대방에 대한 뭐 체크 팩트 체크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니까 시제는 당연히 뭐 현재 시제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어디에 where 너는 사니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좀 이따가 이거를 어디에 말고요 무슨 어느 도시에 바꾸어 보겠습니다 what 어 어느 도시? 마스티. 시끄러 이 자식아. 네. 너는 어느 도시에 사니? 이거 바꿔보겠습니다. 마스티. 어? 지금 어디에 사니니까? Where do you live? 그다음에 누구는 그는 어디 출신이? 출신이 물어볼 때 여기에 come이 있죠. Yeah. 여러분들 where are you from 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Where are you from 할 때는 be 동사가 있으니까 are you 만들었고 이번엔 come이라는 일반 동사 있으니까 너는 어디 출신이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es he come from? 그러니까 where is he from 하고 똑같은 where does he come from 출신 묻기로. 누구는 너는 언제 누구를 뭐 했니 만났냐 당연히 무슨 시제 과거 그렇죠 과거에 상대방에 대한 또 사실 확인이고 그럼 언제 when 너는 만났니 did you meet 누구를 her when did you meet her 그러니까 좀 이따가 언제를 뭐로 바꿔볼 거냐면 몇 시에로 바꿔볼 거예요 몇 시에 너는 그녀를 만났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너는 어디에 사니는 where do you live 근데 너는 어느 도시에 사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city do you live 그렇죠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city do you live in 하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죠 너는 어느 도시에 사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hat city do you live in 그렇죠? 그럼 구미에 사면 뭐라고 할 테니까? I live in 구미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너는 몇 시에 그녀를 만났니 하고 싶으면 What time did you meet her? 그렇죠 What time did you meet her? What time을 when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What city를 where로 바꿀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르게 연결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수현 묻고 답해보자 1번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Queen Queen? Where로 보이고요 What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is she going? Where is she going? 했더니 She's going home She's going home 좀 이따가 여기에다가 왜 to를 안 쓰는지 얘기를 좀 해요. 왜 she is going to home이 아니라 she is going home 하는지. 계속해서 두두두두시. When is teacher say? It's May 15th. 15th. It's May. When is teacher say? It's May 15th. 그럼 여기에 생략된 말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이따가.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것이 무엇인가. 그니까 그 다음에 답인 Where does he live? 했더니 He lives in Busan Where does he live? He lives in Busan 그래서 Queen When do you get up? I get up at 7 o'clock 오케이 여기서는 when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은 where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she going? She is going home. 자, 그럼 where she is going? 만약에 그녀가 학교 가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She is going to school. 이라고 하죠? 네. 왜 여기는 to home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home은 집으로 안에 전통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home은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집으로 그러면 home을 사진 찾아보면 뭐로 나오지만 명사. 명사로도 나오지만 뭐로도 나온다? 부사로 나온단 말이죠. 집이, 홈의 집이란 뜻 외에 집으로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to를 쓰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의 홈은 뭐에 대한
전치사를 안 붙이고도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Where does she live? 어디에 사니? 했더니 여기 Where에 대한 대답 뭐예요? In 부산. 부산에 뭘 붙여야지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 In을 붙여야 된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When do you get up? 했더니 뭐예요? At? At 7 o'clock. 무슨 타임이니까? 시계. Clock 타임이니까 전치사 못 쓴다. At. 아, 그다음 미치신 부분을 묻는 의문을 써라. 네, 그러면 I go to school at 7:30. 유연아, 뭐라고 물으면 이런 대답이 튀어나올까? 저희도 저희 그거 안 했어요. 뭐. 생략된 거. 아, 오리는 뭐. 아, 시간 뭐라 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 하고 끝날 텐데. 그래서 뭐? 아니, 계산. At 7:30 I'm gonna be stuck. When? 진짜. 끝났다. 여기서 뭐가 나오면 되겠고, 내가 학교에 7시 반에 간다 그랬으면 너는 학교에 언제 가니? 돈 없는 거 같고, 그쵸? When do you go to school? Do you go? 하면 되죠? 그쵸? When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at 7:30.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드러머씨. 왜 계속 맞추는 거지? 여기 밑줄이 잘못 쳐졌어요. 여기 at까지 해야 돼요. At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세요. When does your school finish? When does your school finish? Your school finish. The school, your school, 안만 길어봤죠? 예. 이시니까. 그러니까 when does your school finish? When does it finish? It finishes at 4 o'clock. 그 다음에, 주의. Where did you find it? 그렇죠. Where, 어디에서 한 다음에 너는 찾았니? Did you find? I found가, did you find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인 코인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Where do you find coins? 코인들이 좀 이상할 텐데 뭐 알죠? 비트코인. 그 다음에 I bought a knife in Germany. 난 독일에서 뭘 샀다? 칼. 칼을 샀대요. 그렇죠? 그러면 다솔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did you buy a knife? 그렇죠. 어디에서 did you buy? 넌 샀니? Knife. 무엇을? A knife를. 있습니까? 오케이, 제가 끊어있게 하는 거에 규칙은 항상 뭐가 붙어있다? 주어와 주로. 동사가 붙어있죠. 주어 동사.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하니. 있습니까? 오케이,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아싸라,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하라고 했어. 어서 그럼 시험 다음 주 치는 거예요? 시험. 다음 수업 시간까지 또 준비해요. 내가 쪽지 다시 보내놨어요. 쪽지 클래스 카드에 쪽지 확인하세요. 아, 그거 저거 제가 유일하게 내라고 내가 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재밌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뵈요. 네, 휴가. 다음 주에 뵈요? 휴가요? 이번 주에 휴가요? 네? 아니잖아요. 네? 이번 주에 휴가인데. 30. 어머, 다음 주에 좀 미루지.